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화 방지 그리고 성인병 예방 그리고 면역력 증강을 시켜주는 이 표고버섯을요 썰어서 말리면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요. 차로도 끓여 먹고 네, 차로도 사용을 하고 그러려고요. 지금 이제 말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지금 많이 올인을 하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고가 그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약용으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옛날에는 임금님들에게 아주 진상하는 그런 식재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한동안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효과가 아주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고버섯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도움이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칼슘, 인, 철 혹은 칼륨 이런 비타민 1, 비타민 2, 나이아신 그리고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건 살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이어트에 아주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 방지도 되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이 표고버섯에는요 비타민 D가 아주 많답니다. 비타민 D 생성을 돕는 그런 에고스테롤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를 돕잖아요. 그리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으네요. 뭐 물론 여성분들도 섭취를 하시고 남성분들도 섭취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이렇게 우리 피부가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집 안에서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햇볕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 휴식 시간에 그 가까운 공원이나 네, 옥상 벤치, 카페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거는 저칼로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장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노화 방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피부 미용 아주 탁월합니다. 항암작용을 해요. 이게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의 증식을 모두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겠죠? 혈액순환에 아주 효과적인, 네,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젖은 상태로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말리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네, 표고버섯을 말려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혈압 예방에 참 탁월해요. 그래서 성인병 예방도 물론이죠. 각종 그런 성인병 성인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좋다 그러니까요. 베타클로카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우리 T세포의 활동력을 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의 아주 최고봉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이 참 좋다고 하니까요.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여주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뼈 건강에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갓을 보면은요. 이 갓을 보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요. 비타민 D를 우리 몸에서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생성을 하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균일하게 이렇게 색깔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건강한 네, 표고버섯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표고버섯 그냥 드시지 말고요. 꼭 말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이거는 표고버섯은요, 버섯 중에서도 물론 좋은 버섯 많죠. 하지만 가격 대비, 네, 아주 효과적인 그런 우리 질환에 병 있는 분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력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 아주 잘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이제 어머니들 많이 이렇게 해서 말려서 네, 된장찌개 넣으면 얼마나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버섯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게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레티오닌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네, 머리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요. 수험생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억력 그리고 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이 많이 드시고요. 피로회복, 네, 스트레스 다 날리자고요. 그래서 저는 네, 오늘도 이렇게 표고버섯을 말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요. 저희 냉동실에는 표고버섯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거의 다 먹어가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말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마트를 가서 좀 사봤거든요. 제가 참나무, 너도밤나무 그런 그거를 나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키우고 싶은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 표고버섯 뭐 집에서 키우시던 아니면 사서 하시던 좀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더더욱이요. 네. 표고버섯 강추합니다. 이거는 뭐, 그 고기 구울 때도 네, 옆에 이렇게 구워서 드셔도 아주 좋잖아요. 향이 끝내주죠? 그리고 육질이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고기를 씹는 듯한 그런 식감을 내기 때문에요. 좋아요. 그리고 많이 많이 드십시오. 제가 이제 이거 표고버섯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섯들을 참 많이 산에 가서 많이 채취를 했는데요. 그 버섯 중에서 네, 영지버섯 많이 따왔습니다. 영지버섯 그리고 느타리 버섯 그리고 밤버섯 뭐그 산에 가면은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조심조심 꼭 확인을 하시고 아는 버섯만 따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독버섯 많아요. 네, 너무 예쁜 광대버섯. 네, 조심하시고. 어쨌든 뭐 이웃들끼리끼리 그냥 그 이거 따라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그게 아는 버섯 그냥 남들이 전문가들이 키운 거 그냥 사서 이렇게 저처럼 그냥 햇빛 소독하시고 햇빛에 말려서 차로도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어제 사갖고 와서 그 밥통 위에다가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꼬독꼬독 말려서 이렇게 그대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네, 저희 집 건조기가 있잖아요. SUV 차량이 있어서 거기로 네, 쏙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산나물, 취나물 뭐 이런 것도 많이 말려놨고요. 네, 저희 집 그 건조기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